63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38쪽 다니엘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평안이 있을 때에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였죠. 모든 다른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였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조서를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보여주신, 나에게 행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일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겪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또 해석, 그리고 이 꿈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하고 큰 제국을 세웠던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고백을, 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래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는 아주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들짐승이 그 나무의 그늘에 살고 새들이 그 큰 나무의 가지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와서 이 나무에게 이른 말이 있었습니다. 자,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구어라, 그리고 열매를 해치고 그 가지에 머물던 새들 다 쫓아내고 그 그늘에 머물던 들짐승까지도 다 떠나게 하여라, 그리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잘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꿈에서 이렇게 하고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꿈을,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주신다. 또 아주 낮은 자, 지극히 천하고 낮은 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죠, 이 사람의 나라 위에 세우시는 것, 이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 꿈, 이 환상과 꿈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모든 지혜자들이 그 해석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일 나누게 될 터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그대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예요.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어린 소년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그 나라에서 지혜자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박수장이라고 되어 있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내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 나중에 알게 되죠.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된 것,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까지라도 다 포로로 잡아오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바벨론 나라의 그런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이 꿈을 진짜 자기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한번 묻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뭐 세계의 뭐 역사와 뭐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주름잡고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모든 것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각 나라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패권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비슷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환상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 내렸던 것처럼 깨달아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하고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건 이름이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다니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라는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꿈과 환상 뭐 이 다니엘서에서는 꿈과 환상을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꿈과 환상을 어떤 것이든지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던 것과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개인적인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함께 살아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있는 자로 알게 되었던 것, 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다스리심이, 그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힘센 것들이 모든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